오늘의 영상 포인트. 김계정은 오랜만에 생방송을 킨다. 저격들에게 고통받는다. 뭐야 무서워 쟤들. 저격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왜 최후의 찌쭈를 가리고 있어. 와, 아내 이기는 남편은 찌쭈. 없다. 와 레전드. 김계정은 이 순간 진짜. 시청자 수 5,000명을 돌파한다. 그렇다 이건 자랑이다. 그럼 즐거워. 빠빠빠빠. 자 오늘 진짜 300년 만에 방송 켰는데 뭐 할 거냐면은 제대로 한번 빡겜 해가지고 치킨 언저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님 후원 900원 고맙습니다. 아 900원 감사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이걸로 라면 사 먹어. 2,000원 감사합니다. 후원 900원 오비비님 후원 900원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시끄러워봐 나 집중해. 아이 집중해야 된다니까. 자 감사합니다. 후원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김딸의 딸랑구 간식가. 맞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모두 제 딸의.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점이 아니고 생각보다 더 가까운 지점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감사하게도 제 김딸의 간식값으로 잘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부트캠프 갑니다. 첫판부터 안 사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유튜버입니다. 와 벌써 1500분 들어오셨어요.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짱짱 여러분이 최고. 이제 게임 집중합니다. 자 최고의 존버맨의 사격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와 빠르다. 평소보다 빠르다. 이거 북캠은 애들이 어딜 가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내린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와 빠르다. 아시겠죠? 북캠프 1타 강사의 강의입니다. 와 M16 나왔다. 게임 졌어. 대낭. 와 M16 3개 말이야? 이거 배그 운영자님이 이거 보고 있어야 돼. 오 템포 고정기 퀵드로우. 오 입이 있어. 봤지? 아닌가? 이게 첫 판이라서 손이 안 풀려서 그렇지. 두 번째. 우와! 바로 들어가! 살았어 살았어. 으아! 와봐 와봐 와봐. 으아! 그렇지! 총소리를 들은 하이에나들이 여기 몰려들 거예요. 그 전에 구상 하나 파밍. 구상 있지? 오케이 좋았어. 불 파밍! 으아! 이경규! 10만원. 와 벽에다가 다 쐈는데 진짜 이거 카스였으면 잡았다. 월샷이 안 돼가지고 와 바로 붙어요 이거. 이게 내가 게임을 와 잡았어. 와 쟨 또 왜 날 쏴. 잘하지 잘하지 잘해 잘해. 와 이게 내가 게임을 하다가 느낀 건데 쫄아있던 거야. 내가 진짜 필요 이상으로 쫄아있던 거야. 생각보다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많아. 간다. 이쪽에서 나오지? 이거 심리학과예요 저. 와 아닌데 대표 심리학과네. 잘 쏘는데 제 배율 있다. 아쉽지만 물러나도록 합니다. 이 위에 있는 놈 배율 뺏은 다음에 제 잡으러 바로 갑니다. 뭐야 두 개네. 와 선배 소음기 레전드. 우와 개머리 펀. 아 이경규. 아 이경규가 모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와 이게 이경규를 왜 하냐면은 저는 흥분을 할 때 이경규를 크게 외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파츠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 그런 기능이 있구나. 아 이런 좋은 기능이 있었으면은 미리 고지를 해놔야지. 이거 처음 시작하면은 베링들 잘 모르게 말이야. 좋은데? 자동 장전 있고 자동... 얘들 뭐야? 얘들 뭐지? 아니지? 니네들. 와 미치겠네 진짜. 야 저녁 6시에 할짓거리가 그렇게 없어? 아니 학생들이면은 밖에 나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농구장이라 가가지고 막 농구를 한다든가. 성인이면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갈 시간 아니야? 바로 가자! 자 부트캠프 갑니다! 부캠! 부캠 부캠! 베이크다이 병신들아! 부캠 가는 척 하면서 살짝 파라다이스로 꺾어주는 아주 저격을 피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유나카! 실패! 뭐야 여기 있어 사람 쬐야 돼. 아 이렇게 된 이상 뗏목으로 바로 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저격 안 따라붙겠지? 헬로 아 이 미친놈들 봐. 오 뗏목에서 쏜다! 띠띠하지마 가 니네들 몰라. 아 이거 안 되겠다. 비장의 수를 써야겠다. 야 나와라 김계정류 저격 피하기 짠. 하하 이로써 너희들은 내가 언제 시작하는지 어떻게 게임 맵을 고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게 되었지. 어딘지 모르겠지. 나는 미라마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네 진짜 미라마 오랜만에 해본다. 이 사막이 늘 그리웠어. 늘 그리워서 파라킨을 왔습니다. 야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진짜 내가 인정을 할게. 와봐 와봐 또 주먹으로 때려봐. 야 저격한 사람. 오! 오! 약 먹을 시간이다. You what? 김계정 탈모. 야 탈모약 아니다 죽는다. 비타민 D와 종합 비타민이 섞여있는 탈모가 아니라고. 좋아 근데 파츠밖에 안 나와. 비아그라 따위 안 먹어도 저는 몸에 약한 남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왜 결혼을 이렇게 일찍 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시면 돼요. 늙으면 사용 못해서 결혼 빨리 하신대. 어! 와! 와! 으이! 미미! 와 이거 아까 먹던 비타민 좀 맞아 먹을게요. 와우.
유압 추르르. 아,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말수를 좀 줄여야겠어. 내가 저번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 그 영상. 그거 보니까 와, 조동아리를 겁나 털더라고.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게임 실력도 없는 놈이 그냥 말 겁나 많은 줄 알고. 비타민이 너무 쳐서 그래. 침샘이 너무 퍼져가지고 게임이 집중이 안 됐어. 오케이. 여러분들. 진짜 병신인가요? 컨셉이죠. 아, 근데 컨셉도 안 잡았어. 뭔 병신이야, 너 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볼 때 저격하는 사람들 꽤 많아 보이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 에랑겔 굴뚝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 다 들어오세요. 와, 지금 뭐가 많이 보인다. 지금 많이 보인다. 뭐가 지금 나랑 외형이 닮은 새끼들이 많이 보여 지금. 와, 이렇게 많구나. 벨트 벗고 굴뚝 밑으로 다 뭐야. 빠방. 쟤들 왜 지들끼리 싸우고 있니?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다른 꽈치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무서워 쟤들. 와, 이거 마라톤이야? 와, 애들 너무 많아. 몇 명이야 이거? 야야야야야, 몇 명이야 이거? 야야, 이거 몇 명이야? 와, 개징그러워. 와, 몇 명이야? 와, 너무 징그럽고. 야, 다 벗어. 빨리 안 벗냐? 벗어라, 벗어. 벗어. 빨리 벗어. 벗어. 다 벗어. 와, 강제로 벗기고 있는 거야. 미쳤나 봐. 근데 근데 이거 너무 뭐네. 상관없지. 여기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진정한 꽈치 주고 야라! 이렇게 뒤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와, 쟤들 봐. 어? 나만 이상하게 핀 건가? 저기 다 보여있지? 나만 못 감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많이 근데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포기한 애들 많아요. 지금 여기서 포기한 애들 심리가 어떤 건지 알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차 같은 거 구한 다음에 밑에서 저격총으로 쏴야겠다. 100%야 이거. 진짜 이거 악성 거시기들 너무한다. 얘네들 진짜 너무한다. 딱 진짜 이번 판까지만 저격들이랑 놀아주고 판부터 어림없습니다. 이거 올라가겠다. 여유롭다. 근데 저기까지 도달을 하더라도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이 올라가는 게 땅한 클래스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 가자. 성공. 이거 봐, 많이 떨어진다. 잘 봐라. 야, 춤춰. 어우, 시끄러. 어우, 시끄러. 와, 잼민이 팀원만. 야,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찌쭈 스킨들이 성공률이 높네. 이거 여찌쭈도 성공했네. 자자자, 님들아 굴뚝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잠깐 봐봐요. 굴뚝 바깥쪽으로. 저쪽 받아봐. 아, 지금 빨리 쏘잖아. 밑에 나쁜 저격 찌쭈들이. 가 절로.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만 계획이 있었지 이 다음에 뭐 할 거 없는데. 쏜다. 아씨. 안녕하세요 탈모 형님,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저 탈모 아닙니다. 탈모 아니에요. 전혀 근거 없는 허황된 사실일 뿐이에요. 야, 근데 여기 올라온 사람들도 진짜 할 짓 없는 건데 이 밑에 돌고 있는 저 트럭 운전사나 총으로 쏘고 있는 놈들이나 진짜 할 거 없는 건 매한가지긴 하다. 마이크에다 대고 머리 긁는 소리 들려주세요. 오! 뭐야? 역시 풍성풍성이 살아 숨쉬는 소리. 어, 뭐야? 얘들 왜 최후의 찌쭈를 가리고 있어. 와, 역시 여찌쭈 진짜 여전사인데? 아마존에스야? 와, 찌쭈 두 명 너무 처량하게 죽어 있잖아. 뭐야, 설마 여기 올라올 생각 아니지 쟤는? 와, 여길 진짜 올라오려고? 대단해 진짜로. 야, 낙오된 애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대. 기특해. 이거 올라올 수 있나? 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와 이걸 성공한다고? 어, 잠깐만. 안 돼. 아, 근데 자기장 온다. 아, 쟤 성공하는 거 좀 보고 싶은데. 야야, 와봐. 제발 한 번만 성공해줘. 성대해 좀 뽑자. 너희들의 덕을 보게 해줘. 와, 뭐야, 떨어졌어. 역시 엄마. 뭐야, 최강 찌쭈가 아니네 얘? 뭐야, 왜 여기 이탈리안 찌쭈가 있어 여기. 눈매 무서워. 개 무서워. 와, 그만둔 찌쭈들이 진짜 다 죽었네. 뭐야 이건? 하늘에서 둘이가 떨어지는데? 둘이가 왜 떨어져? 죽어! 자, 제가 이제 나보다 빨리 죽는다. 오, 미쳐가지고. 하지마. 오, 야. 와, 레전드! 와! 하지마. 아, 때리지마! 야! 와, 어떻게 여기를 착지를 하네, 근데? 자기장 때문에 체력이 많이 깎였는데, 체력만 많았으면 진짜 이거 성공했겠다. 와, 이거 명장면이다. 느린 장면으로 옵니다, 우리의 영웅. 썸네일 영웅. 떨어진다. 아, 와, 레전드. 개 멋있어, 진짜. 와, 진짜 대박. 억울하게 맞아 죽는 거 봐. 왜 이렇게 찌질하게 죽냐 근데? 진짜 깔끔하게 떨어서 죽네. 오케이! 또 생방송에서 뭐 할지 여러 가지 생각해봤거든요? UI를 끄고 존버를 해보는 걸로. 에이, 봐줘! 여자 목소리로 듀오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튜닝 한번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아, 씨. 아, 못하겠다, 씨. 죄송합니다. 일단 저 항아리나 하겠습니다. 자, 나가실 분 나가세요. 뚜뚜뚜뚜뚜